네, 마켓 인사이드 오늘 이 시간은 한화투자증권의 마주옥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대외 이슈가 있는 가운데 MSCI 분기 리뷰가 또 오늘은 있는 날입니다. 6월에 이어서 추가로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 지수에 추가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될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먼저 살펴주시죠. 예, 일단 MSCI는 원래 중국 A주 편입 대상 230여 종목의 시가총액 5%를 두 단계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었고요. 이미 지난 6월 1일 날2.5% 반영했고, 이번 리뷰를 통해서 오늘 9월 3일로 나머지 2.5%를 편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외국인 자금이 뭐 최대한 1000억 정도 일단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지난 5월 말 15.5에서 현재 14.1%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MSCI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것을 이미 국내 지수가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재조정에 따른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의 향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종목별로 보자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들 종목들 지난주에 특히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다가 SK 하이닉스는 이 시각 현재 0.53% 그래도 오름세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또 개인들이 이것을 또 계기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반도체 고점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이는 업체들이 공급 증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서버 고객들의 수요 증가가 후행적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DRAM 슈퍼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요.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하니 불안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는 비수기에서 제품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디스카운트 받아서 약간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현재는 약간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주들,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증시 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약간 지루한 박스권 2250에서 2350포인트 박스권을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터키 경제 위기나 러시아발 금융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것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주 초반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주후반에는 약간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마주옥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